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 CD 들려주고 영어 책 읽어주고 했더니 이제 듣고 읽는 거 활동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그 CD 달린 책을 계속 꾸준히 귀찮아하지 않고 가서 빌려주고 또 원하는 거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그 책을 사주고 네, 그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와 읽기, 네. 말을 엄청 유창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워 보이는 소설을 읽는다거나 그런 어떤 보여지는 효과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저렇게 읽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나중에 내공으로 쌓여서 중고등학교 때 보인다라는 그것을 좀 믿고 네, 기다려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를 막 문제를 많이 풀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이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방법인데 영어는 사실 대학교 이후에도 계속 정말 저희의 발목을 따라다니면서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길게 갈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공부로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걸로 느끼게끔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글을 듣거나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스킬을 뭐 문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 문해력이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길러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알려주고 코칭한 대로 해석을 한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듣고 그리고 책에서 읽으면서 자기 혼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골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장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다, 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장에 좀 담아봤고요. 어머니들이 이제 2장에서는 제가 엄마표 영어를 10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엄마표 영어가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3장에 담았으니 거기를 보시면서 실천해 보시고요. 그리고 4장 이후에는 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조금만 영어의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이런 부분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하는 부분들 같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 내신 시험에 또이 엄마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아, 읽어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네, 내용입니다. 네.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